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안악의 김진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또 이제 안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빡세지 않다고 합니다. 자, 북한에서는 수시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계급 교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안보 강연과도 같은 비슷한 형식들이 아주 짬짬이 복잡하게 얼기설기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탈북 방지용 즉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그런 신선한 아주 이런 그 교육도 도입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아마도 지금 탈남 방지용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유롭기로서니 우리 남과 북이 70년간의 그런 왕래도 없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두 정상 간에도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정말 어렵게 어렵게 가문의 콩나듯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그렇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던가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뭐 대한민국의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법도 좀 약하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 뉴스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한 사람이 30대 초반의 남자가 이제 강원도 철원으로 해서 이제 월북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붙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제 이쪽에는 이제 개성 쪽이 아니라 이번에 또 강원도 철원입니다. 어머, 세상에. 강원도 철원이면 아마 철원에서 이제 북강원도 철원이라던가 이제 평강이라던가 이쪽으로 가까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갈수 있겠나 보자. 장풍 쪽으로 이제 또 들어갈 수 있겠군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게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 이게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 이슈 같은 거딱 한번 터지게 되면 특히나 우리 탈북자들이 뭐 이제 넘어갔어. 조그만 잘못해도 막 저런 것들 다 없애버리다 싹쓸이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한간에서 보게 되면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진짜 얻어가지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에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몇 사람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 똑같겠습니까?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도 다 성격이 아주 제갈량인데 우리 심지어 북한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다 동일체가 되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잘하고 사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만 보고 와 정말 탈북자들이 월북하려고 그래 이랬다 그래서 정말 막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역대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도 월북을 했는데 심지어 그 장관의 아들도 여기서 정말 학대받고 아버지가 월북을 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얼마나 또 이제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합니까? 가족이 그야말로 진짜 우리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월북을 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도 장관까지 누렸던.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입사를 해도 그래 아니면 뭐 면접을 봐도 거기서 다 짜여 막 잘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탈북자들 아 고향이 어디예요? 그런데 저 사실은 이북이 고향입니다라고 해당한 거죠. 아주 얄짝 없이 잘립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겁니다. 아 나는 없어. 없을 리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없는데도 있겠죠. 다양한 곳에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면 근데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면접을 했는데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거는 된 거예요. 이거랑 이제 기록지랑은 다 됐는데 그래서 말투도 다 이제 빵짱이 나지 않았어요. 아, 빵짱이 나면 어때? 그랬는데 고향이라던가 이런 거 당당하게 제가 고향이 북한이라고 했던 이유 때문에 잘렸습니다. 북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안 된다. 안 되면 그냥 왜안 된다?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고 뭐뭐 어떻다 하면 되는데 죄송하지만까지 그렇게 죄송할 걸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써보고 당신이 아마 후회할 겁니다. 내가 안 한다 그랬을 때. 자, 아무튼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도 찾기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다시 북한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갔답니다. 그 사례가 바로 북한에서는 다부작 예술 영화 민족과 운명의 한 편, 속편으로 나갔던 바로 최현덕 편입니다. 제가 장관이라는 사람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정말 어느 곳이 진정한 애국이고 어느 곳이 누구를 위한 민족인지를 모르고 북한을 향해서 막 군벌주의에 이용이 됐던 자신의 과거의 삶 하면서 막 아주 그렇게 해서 군부에서부터 쌓아 올렸던 그러한 업적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바로 이제 그 장관까지 외교부 장관까지 됐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다알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인민들의 눈과 귀를 탁 틀어막고 아주 그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선전물로. 그래서 막 거기서 나오는 건 진짜 좋습니다. 노래 내용도 솔직히. 이별의 술잔에 내 심사 고였나 지나온 인생길에 피눈물만 고였어라 허이하랴 인생길엔 두번 다시 없으니 고국 산천 맑은 물에 흐린 넋을 씻으리라 막 이러면서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조화를 가지고 다부작 예술 영화 민족과 운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막 이제 영화 막첫 부분 마지막 부분에는 따라라라라라 하면서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회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하면서 아 벌써 닭살이야. 좋았으면 내가 여기 나왔겠냐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 외교부 장관. 옛날에는 외무부라고 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하에서 막 그것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외무부 장관. 아니, 왜 자꾸 국방부라고 하니? 요즘에 저 국방부. 자,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근데 이제 막 그때도 한창 열정적으로 아주 북한에서는 대대적으로, 그 최덕신에 대해서 막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뭐까지는 아니면 바로 최덕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최동원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의 뭐 역사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군에서 막 그래서 김일성의 멘토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화성의식에서의 한해 여름에서도 자기를 구원해줬다고 하는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편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찬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북한 사람들이라 하게 되면 이런 건다 아마 기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인민혁명군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반제청년동맹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구축을 할 때, 그때 많이 좀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최동호, 최덕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 최덕신의 그 아들 이름이 최인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80년대 말인가 그때 이제 북한으로 이제 왔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최덕신이가 왔을 때는 대한민국의 최고급 인물이 거물급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면서 막 영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최덕신의 아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면서 뭐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뭐 북한 출신이긴 하죠. 아유 이걸 또 어떻게 그의 하겠네. 실제 이름은 최덕신이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국방부 장관까지 외교부 장관까지 누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런 정말 북한의 월북을 한 사례. 진정한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찾아서 내 비록 지금의 계급은 이렇게 높지만 이걸 다 뜯어버리면서 빗속에서 촥촥 하면서 이러는데.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여자가 나오냐. 홍영자라고 나옵니다. 제 아는 동생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탈북을 했어요. 그랬는데 딱 와가지고 남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요. 저 혹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이 나왔어요. 혹시 홍영자라는 여자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홍영자가 누구예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데 자 이거는 바로 홍영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북한에서 설정을 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옵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이 만만치 않다. 독사처럼 살아야 돼. 독사처럼 하면서 막 외웁니다. 메아리로 울려요, 이게. 자, 이렇듯이 정말 이제 그것을 실제로 믿고 존재하는 사람들. 그와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북한 정권이 좋아서 가는 사람들.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3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여기서 정말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나가다가 승승장구해서 나가다가 승승장구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올리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을 딛고 아유 뭐 한번 뭐좀 팔리면 어때요? 쪽팔리면 까짓 거. 자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가다가 보게 되면 우리 갈 짓자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역주행하기도 하고 인생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내리막길을 딱 타기 시작하니까
월북을 했다고 합니다. 월북을 해서 있다가 거기서 한 달간 살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거기서 무슨 죄를 아못 살겠다 못 살겠죠 당연히 여기에서 정말 10분만이라도 숨 쉬는 사람은 절대로 북한에서 살지 못합니다. 월북 방지용 교육? 네,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이제 북한에 갔다가 또 이제 다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5년형인지 뭐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솜방망이죠, 솔직히. 국가보안법이라던가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다양하게 법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요, 엄연하게. 어쨌든 갔다가는 다시 오고 싶은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고요. 자, 만약에 넘어가시려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좀더 고민을 해보시고 아니면, 야, 진짜 이거 안보교육이 뭔가 하지, 월북방지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살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월북했다 왔다 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